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 주부들의 골칫거리인 이 가스레인지 시즌 때 뿌리기만 해도 싹 기름때가 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요. 꼭이 제품인데요. 제가 하는 말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꼭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듣고 나가셔서 나중에 또뭐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대가리만 듣고 뒷대가리만 듣고 중간에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시고는 나중에 댓글을 자꾸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다 달아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꼭 들어주세요. 요거 물티슈로 찌든 때 착착착 닦아도 잘안 닦여요, 기름때. 뭐 이거 저희 집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일을 했는데요. 요 제품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한 몇십 년 묵은 찌든 때가 너무 많아서 안 지기 때문에 요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지우고 했거든요. 저희 친구가 식당에 일을 하는데 그날 알바를 하루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찌든 때가 그대로 다 묵혀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닦는다고 팔이 빠지라고 딱 닦는 거예요. 알바들하고 주인 친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당장 슈퍼 가서 사서 썼는데 찌든 때가 닦기만 해도 뿌려놓고 닦기만 해도 슥슥 닦인다고 너무 좋다고 완전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올려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저는 지금 여기 공사 현장이었어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데요. 집에서는 절대로 가스 불 나오는 버너 쪽하고 또 손잡이 불 켜는 손잡이 있는 부분에는 절대로 뿌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가스 차단도 해놓고 전기 플러그도 뽑아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도 괜찮아요. 집에서 이렇게 뿌리시면 누전되거나 감전이 될수 있어요. 누전되거나 또 가스 점화가 안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듣고 또 전기 나갔어요. 어째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뿌려놓고 금방 한 1, 2분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때가 제가 지금 공사 현장에서 따로 닦을 게 없어서 물티슈로 지금 닦고 있어요. 물티슈로 제가 지금 세게 닦지도 않아요. 슬슬슬슬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정말 잘 닦이죠. 집에서는 요 가스 버너 나오는 구멍 요거를 뽑아가지고 따로 이제 쏘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물에 희석을 하여서 담궈 놓으시면 아주 잘 빠집니다. 묵은 찌든 때가 가스 점화 부분 손잡이 키는 부분도 뿌리시면 안 돼요. 피해서 가쪽으로 뿌려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슥슥슥 지나가기만 해도 아주 잘 닦이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제발 구독 좋아요 좀말안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거 제가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보세요. 물수건 너무너무 더럽죠, 지금 물티슈. 요게요. 저 지금 묵은 때 지나가기만 해도 슥슥 가쪽에도 잘 닦여요. 가스레인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닦으면은 다른 용도에도 여러 가지 많이 써요. 이거 절대 광고 아니에요. 제가 돈 받고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묵은 때, 찌든 때, 락스 이런 거뭐 과탄산소다 태우지 않고도 뭐 이렇게 쏘기만 해도 북북북북 거품이 나서 찌든 때가 기름때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주부들에게 이제 힘든 청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 보면 요것도 잘 닦여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꼭 뽑아서 쏘셔야 돼요. 요쪽에는 가정에서는 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공사 현장이어서 지금 플러그 가스 다 차단을 하고 뿌렸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요거 피해서 뿌리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공사 현장에서 마음이 급해서 덥기도 너무 덥고 해서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요거 지금 닦으니까 살살살살 잘 닦여요. 요건 꼭 뽑아서 여기는 뿌리시면 안 돼요. 구멍 속에도 뿌리시면 안 되고 점화되는 부위, 손잡이 불 켜는 부위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깨끗하죠? 요거 뽑아가지고 따로 싱크대 놓고 뿌리세요. 그러면 헹구시면 돼요. 요거
냄비 올리는 채반도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손잡이 점화 부분. 요거 뽑으면 뽑히기도 해요. 뽑아서 안쪽하고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품 설명 드릴게요. 공사 지금 바꿀 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닦아서 보여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깨끗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바로 요 제품인데요. 고농축 저작용 살균 탈취력 강화 세척기 소매 찌든 때 컴퓨터 사무기기 싱크대 주방용품 뭐 욕조 세면대 타일 운동화 의류 세척 자동차 실내 뭐 다 할 수 있대요. 골드 PB예요. 바로 찌든 때 기름때가 한 번에 오케이.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주부들이 싫어하는 수질 오염이 되냐 그것도 아니래요.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분 해성도 뛰어나 환경 오염도 극히 적은 제품이라 오염들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적혔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은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요, 마셨을 경우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하고 토하게 한 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동차 표면, 유리 등에는 반드시 20배 희석하여 사용을 하세요. 장시간 사용 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키보드 등 전기 접점 부위에는 걸레에 액을 묻혀서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염색 제품에는 특히 가죽 제품 탈색 여부를 시험한 후 사용하세요. 이렇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요 가스레인지를 덜어내면은요, 밑에도 음식물 거의 넘쳐 흘러가지고 이렇게 엄청 이제 이물질들이 많아요. 요거는 제가 지금 뿌리지 않고 물티슈 닦은 그걸 그대로 이제 닦아도 이렇게 슥슥 지나갑니다. 요 밑에도 녹이 썰어 있네요. 들면은 들기는 쉬워요. 슥 일어나니까 혹시나 냄새가 나거나 혹시 날파리 끓고 이러면은 가스레인지 요 밑에 부분도 한번 청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영상을 앞에 붙여 드려야 되는데 늦게 찾아서 뒤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세반도 그거 슥슥 닦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